인자가 나타나는 날, 누가복음 17장 20에서 37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근거로 하여 마지막 인자의 나타나는 날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노아의 때 홍수가 쏟아지기 전 당시 하나님께 속하여 묵묵히 방주 만드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이끌어들이시고 방주 문을 닫은 후에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을 일이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때 유황불이 쏟아지기 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몸담고 살면서 날마다 심령이 상하던 롯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천사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건지심을 받고 안전한 소알성으로 피한 후에 불심판이 임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섞어놓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구별하여 안전지대로 옮겨놓으신 후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주님의 신부들을 안전지대로 옮겨놓으신 후 대환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곧 임박한 심판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 채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도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도적같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한 예언을 구체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날이 오면 밤에 두 남자가 잘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며 낮에 두 여자가 매를 갈 때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오.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오.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시리라 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란 회개하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확실히 거듭난 신자입니다. 이렇게 참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은 큰 경계가 됩니다. 그동안 움켜쥐고 살았던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여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그녀가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너무나 평안하게 흘러가는 하루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